지난 28일 지식경제부는 중부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총 86건의 정전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피해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2건과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강원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정전 원인은 집중호우로 자가 전력 설비 침수에 따른 피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월 신설법인이 지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신설법인은 5,987개로 전월 대비 15.4%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신설법인 수도 32,424개로 지난 2003년 이후 상반기 실적 중에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 중 41%는 최근 10년 사이 다른 기업에게 자리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41개가 지난 30년 사이에는 73개가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력업종은 1980년대 건설 섬유 분야에서 2010년대에는 금융과 전자통신 분야로 재편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전 부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상반기 판매 대수는 195만 8,21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0.2% 증가한 38조 3,24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31.6%가 증가한 3조 9,54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